안녕하세요. 4학년 이마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측정 이상과 이하입니다. 이상과 이하, 이상인 수 알아보기. 주어진 수와 같거나 그보다 큰 수를 이상인 수라고 합니다. 10 이상인 수는 10과 같거나 그보다 큰 모든 수입니다. 10 이상인 수에는 10.2, 11, 11.7, 12, 14 등이 있습니다. 이하인 수 알아보기. 주어진 수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수를 이하인 수라고 합니다. 10 이하인 수에는 10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모든 수입니다. 10 이하인 수에는 5.5, 6, 7.6, 9.8 등이 있습니다. 10 이상, 15 이하인 수는 10과 같거나 10보다 크고 15와 같거나 15보다 작은 모든 수입니다. 10, 11, 12, 13, 14, 15, 15, 10과 15 사이에 있는 모든 분수와 소수도 포함됩니다. 10살인 동생과 12살인 민우, 15살인 형, 아버지, 어머니, 66세인 할머니가 모두 야간놀이동산에 입장하려고 합니다. 이 가족의 요금은 모두 얼마일까라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0살인 동생과 12살인 민우는 어린이에 포함됩니다. 10살 이상과 12살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000원이 됩니다. 15살인 형은 중고생에 들어갑니다. 13살 이상과 19살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9,000원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 요금이기 때문에 36,000원입니다. 그러므로 75,000원이 됩니다. 66세인 할머니는 경로에 포함됩니다. 경로는 65세 이상인 어른의 절반인 요금으로 89,000원입니다. 그러므로 75,000원 더하기 9,000원은 84,000원으로 모든 요금은 84,000원입니다. 다음 중 1.8 이하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2.2, 11, 4.8, 7, 19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0.9, 1은 1.8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두 개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했어.